안녕하세요. 유진섭 명략입니다. 오늘은 10간 중 어떤 일간을 가졌을 때 우울하고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 인사들이 자살하는 경우 가끔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사연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양오행을 통해서 어떤 일간을 가졌을 때 그러한 현상을 겪게 되는지 우리는 명략적 방법에서 한번 명략적인 그런 시점에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간은 우리가 갑을 병정 10개를 이야기합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남과 동시에 이 10개 중에서 하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간이라고 합니다. 갑을 태어난 날이 갑이냐 을이냐 병이냐 정이냐 놓고 그것을 갖고 태어난 그 인자를 우리는 일간이라 하는데, 그 일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어떤 사부력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이 한 글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을 좀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연월 일시를 준다면 그 구체적으로 오히려 설명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폭이 좀 넓어진다. 오늘은 어떤 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가? 일단은 사주에서는 신약 사주하고 신강 사주를 봐라. 신약 사주에서 기본적으로 신강 사주가 자살을 충동을 많이 하고 우울증이 많느냐? 우울증, 자살, 얘가 맞느냐? 반드시 이쪽이 좀 더 강세다 이렇게 봅니다. 신강사주들은 자기중심의 어떤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언과 뒷소리, 어려운 자기의 뒷담화를 들어도 신강은 사주 자체가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시하고 자기 방어를 가지고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신약사주들의 특성은 뭐냐면 실은 소리를 들었다, 자기에게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발을 동동 거르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가리를 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신약사주들이 훨씬 더 삶에 우울증이 좀 많이 있다, 그리고 염세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낙천적이보다는 염세적이고 꼼꼼하다. 꼼꼼하니까 뭐냐?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10간 중에서 앞부분은 다 양간을 이야기한다. 양간. 밑에는 음간을 이야기합니다. 아하, 양간보다 음간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구나. 벌써 여기서 하나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누구를 막론하고 음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좋게 이야기하고 꼼꼼하고 실수를 안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섬세하고 촘촘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좀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자가 음간을 갖고 있는가 하고 나누어보면 남자가 양간을 갖고 있는가 하고 또 다르다. 여성이 음간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좀 낫지만, 남자가 음간을 갖고 있으면 뭐냐, 그 스트레스 수는 좀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 우리가 요구하는 남성은 카리스마 있고 자기중심의 힘과 파워를 좀 발휘해줘야 하는데, 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접을 못 받고 또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음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 조직에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게 될 때 남성들은 특히 좀 더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간 중에서 어떤 게 자살 어떤 그 지수가 높고 또 근심 스트레스 지수가 높냐, 여기서 정화를 좀 봅니다. 정화. 을도 괜찮습니다. 을도 좀 그런 지수가 높습니다. 신이 높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단 유일하게 기토 하나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순서를 정하다면 얘가 단연 톱이다 이렇게 보겠죠. 정화가. 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디고 극복하는 아주 강한 세력이 있다. 누구냐? 이 세 가지 세력이다. 이거죠. 세 개. 일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러면 왜 그런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간에서는 칠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칠살이 있습니다. 칠살. 칠살은 나를 극하고 두르는 세력입니다. 간목에게는 금이 칠살이고 화에게는 수가 칠살이고 목에게는 금이 칠살이고 그러니까 극을 한다는 거죠. 쇠는 나무를 극하고 나무는 흙을 파헤치고 불은 쇠를 녹이고 물은 불을 끈다. 극한다. 어쨌든 극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칠살 나를 극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간목과 을목과 병정에서 하나를 보면 정액에 있어서는 뭐냐? 칠살은 개에 해당이 됩니다. 개. 비에 해당이 된다. 그죠? 비. 자, 그러면 얘한테는 비가 내리면 정화는 우리가 불 이야기합니다. 불 중에서 음화니까 장작불 혹은 촛불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상론에서. 그러면 장작불이나 촛불에게 비가 내리면 얘는 꺼질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리고 수가 들어오는 것은 얘는 이미 자기 세력을 잃기 때문에 어쨌든 정화는 이 칠살이 들어오거나 정관 편관이 들어올 때는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간목 자체 양간들은 칠살이 들어와도 경과 신이 들어왔다. 예를 들면 경이 들어와도 1대1로 있게 된다면 그러나 짱짱합니다. 그럼 얘는 얘를 통해서 오히려 기운을 활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신금이 들어왔다. 간목과 신금이 1대1로 있으면 신금이 간목에게는 결코 자기의 역량 발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간목이 신금을 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간목이 큰 나무에 해당이 되는데 신금이 이때는 면도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나무를 면도칼로 베다가 오히려 자신이 부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간목에게는 경금과 신금이 들어와도 기본적으로 좀 짱짱한 경향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병화를 놓고 보면 병화는 임과 개입니다. 임과 개. 자, 임은 이 병화 태양에게는 임이 왔을 때 오히려 취향찬란하게 비친다. 강의 상형이라 쓰는 강휘 상형. 태양이 바다 위에서 떠오르는 형상이기 때문에 설령 바다 밑에 있다 해서 태양이 꺼지지는 않습니다. 존재가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수 있는 성향이 있고 또 개가 왔을 때 태양이 개가 왔을 때 태양이 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태양 비가 내리면 태양은 비 속 구름 속에 숨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을 뿐 얘한테 꺼지고 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얘는 1대1로 비가 와 오거나 이미 들어올 때는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고 꺼지게 되기 때문에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근심지수가 높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늘 피곤해할 수 있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이 정화가 특히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전부 대부분이 다 맞습니다. 유일하게 정화는 칠살이 들어오게 된다면 자기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거기에 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강과 수명에 대한 문제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무토에 관계된 것은 무가 긴 간목과 을목이 간목과 을목이 얘한테는 극하는 건데 칠살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중앙에 되고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칠살이라 하지 않고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을 하는데 얘들은 충이 없다는 거죠. 유일하게 얘는 충이 아니고 극만 있다고 했습니다. 극. 극은 충에 비해서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 극마저도 이 두 녀석은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토에게 간목이 들어오면 산에 나무가 있는 것이다. 치는 파헤치고 들어온다고 하지만 산은 오히려 나무를 즐긴다. 왜? 나무가 없으면 산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오는 것을 즐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갑목과 을목이 들어와도 사는 뭐냐? 오히려 반긴다. 잠시 아픔은 있지만, 파고 들어오니까 아픔은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반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무토는 시련이 있을 때 오히려 나의 적분도 내가 나를 극하는 세력도 충분히 무토는 자기 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내공의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토는 오히려 얘보다 또 한 수 더 뜹니다. 갑목과 기토가 을목이 들어올 때 갑목이라는 것은 정관 극을 하고 들어오는데 오히려 갑기 합을 해서 오히려 얘를 내 편으로 만듭니다. 토로 만든다는 거죠. 갑기 합도. 세상에는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 잘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뭐냐? 상대가 자기 편을 자기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로써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가장 고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기를 극하고 들어오는 세력마저도 갑기합, 인내심을 가지고 내공을 가지고 참고 견디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내공의 힘이 있다. 지구력이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 하기 때문에 을목이 들어와도 꽃 필 수 있고 갑목이 들어와도 꽃을 필 수 있기 때문에 기토는 시름과 고통이 있을수록 오히려 더 얼마든지 조그만 햇빛만 주면은 자기들은 잘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기운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토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기토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유연성이 있다. 어느 곳에서 총무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아우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요. 이런 꼴 저런 꼴도 다 보면서도 견뎌나가기 때문에 이런 무와 기를 갖고 있는 사람,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도 경금은 쇳덩어리니까 화기를 더욱더 만나야 기운이 되기 때문에 시련아 와라 와도 나는 견디겠다 이랬기 때문에 이런 세계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우울지수와 자살지수보다는 오히려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가는 성향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정화하고 이하고는 정반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같은 음간을 갖고 있는데도 정화와 기토는 사돈지간이고 형제 사촌지간이지만 성향 자체는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진정한 어머니의 힘을 갖고 있다면 얘는 성질급한 청소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정화 같은 경우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불. 촛불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촛불은 끝이 뾰족합니다. 정화는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언어. 언어에 대한 언어성이 있다. 말을 조직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끝이 뾰족하다는 것은 언어가 뾰족하다는 것은 직언도 할 수 있지만은 상대를 탁 가슴 아프게 할 수 있는 말도 할 수 있는 것이 정화다 이렇게 된다. 왜? 정화는 언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언어성을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화의 기운, 언어의 기운 자체가 있는 반면에 이 경금 자체는 오히려 잔소리를 좀 듣고 싫은 소리를 많이 좀 들어야만이 얘가 오히려 더 격이 성립이 되니까 경금은 제가 두드려 패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언어를 갖고 두드려 패고 교정을 해줄수록 여기는 오히려 더 좋은 기운으로 간다. 왜? 고철은 화를 만나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가고 있고 고철이 화를 만나지 않으면 뭐냐? 성기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 자체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상처를 잘 받는 것이 을과 정화다. 그리고 신금이다 이렇게 개수도 하는데 특히 정화 자체가 가장 높다 이게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갑목이나 이런 애들은 재관이 들어올 때 재화관이라는 것은 내가 갑목을 갖고 있을 때 토와 금이 재관인다. 얘는 굉장히 과부하를 벌린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경금과 재가 들어오면 토에 해당이 되는데 토가 들어올 때 갑은 뭐냐면 힘들고 그런 고통을 받는 것보다 자기가 뿌리를 내리는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갑목 자체는 오히려 체가 들어와고 재관이 들어와도 신약사주에서 재관이 들어와도 견디는 힘들이 있습니다. 다 견디는 힘이 있는데 정화만큼은 유일하게 재와
관이 두름, 재관, 신약사술에서 재와 관이 두르면은 얘는 그냥 무너진다는 거죠. 정화역에 있어서 재는 뭐냐면 금입니다. 금. 관은 수입니다. 얘는 신약한 상태에서 금이 두르면 얘가 얘를 녹일 수도 없어요. 녹이려다가 힘 빠져서 죽겠죠. 그러니까 얘 하나만 두르면 힘 들었는데 얘 수까지 두르니까 얘는 재관이 두르면 그냥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예관들은 갑목이나 을목 같은 경우는 금이 관이고 토가 재인데 이런 경우에 얘가 이게 금을 금금목을 하고 재가 들어왔다면 얘네들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오히려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끗 차이가 난다. 여기에서 죽으려고 하다가도 안 죽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얘는 사방팔방이 신약사주에서 재와 관이 두르면 뭐냐? 자기 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지수가 훨씬 더 높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간을 갖고 있는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일단 음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 가장 좋느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결국 뭐냐면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밖에 없다 이걸 봅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 주냐? 아니다. 나부터 내가 나를 위해서 존중하자. 나를 오히려 신강적으로 만들자. 신약사주는 신강으로 평생 만드는 게 수건이고 신강사주는 약간 신약으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바뀌어져 나갈 때 훨씬 더 삶 자체는 아름답고 편안하기 때문에 신약은 좀 강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좀 뻔뻔해지지 않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빈부 격차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태, 그런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도 용이 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국시대 말경에 제가 이거 하나를 좀 한번 잠시 쉬어가는 뜻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수 장수 선무란 말이 있습니다. 장수 선무. 그 다음에 다전. 자, 다전 선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가. 선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장수 이게 옷소매 선자입니다. 옷소매. 옷이면 옷소매. 옷소매가 길면은 춤추는데 선하다. 이건 선하 착할선이라도 보기도 하고 이것을 잘한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옷소매가 길면 춤추는데 잘한다. 옷소매가. 그저 그냥 소매만 길어도 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인다. 다전, 선고, 전. 돈이 많으면 전자입니다. 돈이 많으면 이거는 고짜입니다. 오히려 상가를 더 오히려 잘 할 수가 있다. 이걸 장사를 장사 고짜 장사를 더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전국시대 말 한비의 오두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비의 논전 오두편에서 2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요. 그 당시에도 좋은 배경 속에서 좋은 배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장사를 더 잘하더라. 돈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더 잘하고 옷소매가 긴 사람들이